자, 마지막 악기를 연주할 때 들었습니다. Play the guitar. 야, 얘들아, play guitar 틀려요. Play the guitar. Play piano 틀려요. Play the piano. 자, 이거랑 얘랑 연결. 연결이 가능한가? 얘랑 운동명. 연결이 가능한가? 페이지가 넘어가니? 아, 그럼 같이 공부해요. 자, 얘랑 같이 공부해야 돼. 보통 운동명 앞에는 덜을 안 붙여요. 똑같은 동사 play 써도요. 자, 악기는 덜 쓰는데 운동은 안 씁니다. 알겠어? 자, 고개 들어. 마지막 설명이야.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똑같은 play를 쓰는데 악기는 덜 쓰고, 자, 운동은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봐. 더는 뭐였죠? 더. 본진, 더. 아는 거 정해진 거. 정해진 거. 잡아라. 자, 악기 연주예요. 보통 뭘 보고 칩니까? 악보를 보고 정해진 대로. 그거야. Play the guitar. Play the piano. 근데 봐라. 운동은요, 물론 정해져 있는 규칙은 있지. 규칙은 있지만 그 내에서 자유롭게 해요.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더를 안 붙인 거야. 개감동이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기는 어떻게 더를 붙여요? 운동은 안 붙여요. 재미로 더 해볼까? 일로 와봐. 얘 재미로. 얘 나와요, 시험에. 이제 재미로. 이제는 여담으로. 자, 봐라. 자, 감기, 독감 다른 거 알죠? 감기랑 독감 달라요. 그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감기 걸리다.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Have a cold. Catch a cold. Have a cold. 왜 어렸을 때 알겠어? 안 정해진 걸로 걸리는 거야. 그냥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 근데 독감은요, 특정 바이러스가 있어요. 특정 바이러스가 있어요. 독감은요. 그래서 the flu라고 해요. 더를 붙입니다. 이렇게. 뭔지 알겠지? 오, 재미지죠. 이런 걸로 한 30분 할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난 답답해. 아씨, 하고 싶은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합격생들을 위한 강의를 깔고 싶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계속 했는데 할 쓸모가 없어. 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잖아.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돼요.